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계곡으로 왔습니다. 이쪽 계곡 뒤에 보이는 계곡은 약 8km 정도의 긴 계곡이고요. 중간쯤에 올라와서 평평한 자리에서 1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일단 파프를 먼저. 파프를 D자형, 약간 C형으로 쳤습니다. 덫을 놔서 뭔가를 잡아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덫을 만들겠습니다.
자, 덧왕성입니다. 덧왕성. 자, 주머니가 있고요. 자, 들어가죠? 동물이 들어가면은 당겨지죠. 당겨서. 쭉 당겨서 쭉 떨어집니다. 요거는 작은 새나 뭐 이렇게 한번 튕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닭이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툭 건드려 으앗. 아, 벌렸습니다. 자, 올무로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됐죠? 두 번 정도 돌려서 넣어서 다 됐죠? 넣어서 네. 올무요. 올무가 됐습니다. 자, 좀 큰데 네. 보기 좋게 오기시라고 올무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올무가 설치됐어요.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올무 설치 끝. 아니, 이게 떨어졌으면 뭐 잡혔네. 어, 쭉 뭐가 잡혔어요. 쭉 따라서. 에? 여러분, 닭 다리가 잡혔어요. 예. 닭다리를 예. 맛있게 예.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잡은 닭. 그리고 좀 늦게 할 것 같아서 꽃이다 라고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찾기가 어렵네.
시큰 맛입니다. 지금 물소리가 계속 나죠? 이게 아마 밤새 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새벽쯤 되면 이게 빗소리인지 아니면 이 계곡 물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이 들리는 사운드가 이게 요란하거나 시끄럽거나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이게 이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잠이 잘 오게 하는 그런 사운드죠. 비 오는 소리, 계곡 물소리, 자연의 소리. 이렇게 이제 이 소리를 들으면서 밤새 이제 잘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나서 아마 그때는 어두워서 뭐할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